유전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뭐더라? 하, 참. 영적 에너지더라. 아, 좀 배운 대로 좀 해봐서. 영적.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에 도달해요? 그렇지.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 뇌로 들어옵니다. 뇌로 들어오면 뇌에 흐르고 있던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이를 변화시키면 뇌파가 변한다. 뇌파가 변하면 그 뇌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을 타고 온 몸에 퍼져나가는 뭐를 변화시킨다?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뇌로 들어오면 뇌파가 변하고, 뇌파가 변하면은 생체 전자파가 변한다.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에는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나쁜 전자파에 노출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 뭐뭐에? 그렇죠. 생기, 생명을 주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 우리를 죽이는 뭐예요? 사기. 또는 사기. 생기는 무엇이다? 본질은 진선미, 그것은 사랑이다. 사기는 뭐예요? 그 진선미의 반대쪽이다. 증오, 분노, 두려움, 그렇죠. 불안,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를 이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다. 무슨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의 유전자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확실하죠? 네. 그런데 결국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과학자들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선택의 대상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유전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하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엉뚱한 길로 안 빠져요.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과연 지배하고 있구나.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가 버섯으로 가기도 하고, 네, 상황 버섯으로 가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개똥 속으로 가기도 하고, 온갖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 그거를 모르고 어떤 물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소위 민간 방법. 네. 그런 모든 방법들은 영적 에너지가, 현대의학을 포함해서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여러 가지 엉뚱한 방법입니다. 헛짚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필수적 근간입니다. 원칙이야. 예, 그렇죠? 뉴스타트는 모든 뉴스타트의 여러분의 투병 생활은 이 원칙이 딱 섰을 때 이제 여러분이 확신에 차고 자신만만해진다, 그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싹 없어져.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탁 입력시키기 위해서,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 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영적 에너지야말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긴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새로운 제목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는 이 말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집어넣어요? 뜻.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느냐가 나의 유전자를 지배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적 에너지나 뜻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어떤 뜻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서 뜻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든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사기, 그렇죠? 영향을 받은 것이다. 사망적 에너지, 사기의 영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이 또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두려움 속에서, 짜증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래서 이 생기를 받아. 여러분 사실 그래요. 걱정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내 암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유전자만 다 꺼져.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산다는 거. 참, 이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되느냐는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뜻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 에너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생기의 뜻은 뜻을 내가 선택하면 내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뜻, 진선미의 뜻, 용서하고 싶은 뜻, 이해하고 싶은 뜻, 포용하고 싶은 뜻, 이것을 내가 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결국 유전자는 회복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뜻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 걱정을 선택하는 거죠. 하게 되면 결국은 내 뇌파가 나쁜 뇌파가 되고 결국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되고 나쁜 파가 되고 해서 결국 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김정은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며 네? 네. 조국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겠어? 그렇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시지 뭐예요? 마시라. 여러분 특히 투병 중에 있을 때는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거 하고는 담을 싹 써야 돼. 그래서 오로지 이 긍정적인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진선미 쪽으로만 보면서 가야 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다 될 대로 뭐예요? 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는 진짜 뜻에 반응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뉴 스타트가 잘 되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도 참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news는 복음이라고도 하죠. 복된 소식이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말은 그 반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놀라지는 않잖아요. 안 놀랄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얘기가 들으면 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놀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몬 좋아하십니까? 레몬을 한 입 딱 깨물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조건 반사적으로 침이 나오죠. 그렇죠? 네. 침 내려고 해서 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꼭 이 조건 반사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여러분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자 해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해. 왜 그래요? 자, 이 생기, 진실, 선,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나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줄을 알아요, 몰라? 몰라, 모르는데 이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가 가진 힘으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니까 조건 반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뜻,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유전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질병의 치유는 내 유전자의 회복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조건 반사적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나를 변화시킬 도리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뭐만 품으면 돼? 그 뜻을, 그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적인 영적 에너지를 탁 품었다 하면 그 품음과 동시에 그 생명 에너지가 그 좋은 뜻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 생기가 내 유전자에, 내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가 되면 내 유전자에 유전자를 회복시키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는 것이야. 왜? 사랑처럼, 사랑만큼 좋은 뜻은 없으니까. 예. 사랑하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 예. 예. 그런 사랑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전 해봤거든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야, 그래서,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 한참 살다가 보니까 나쁜 점이 많아. 근데 그게 그때는 다 뭐예요? 이뻐 보여. 야, 그래서 이 사랑의 눈이 뭐예요? 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은 눈이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뉴 스타트를 이제 오래 해가지고, 이게 나쁜 점이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나쁜 점이 많거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가 그런 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자.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원칙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바로 조건 반사 실험 때문입니다. 조건 반사 실험.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뻔할 뻔짠데 옛날에는 그 조건 반사를 몰랐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를 실험을 해서 개를 가지고 조건 반사를 실험해서 탁 이제 내보였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조건 반사 실험을 할 때만 해도 유전자라는 걸 잘 몰랐을 시대예요. 유전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공표했을 텐데 그냥 조건 반사 얘기만 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했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방법이에요. 개를 데리고 와서 종을 땡 쳤습니다. 땡. 개가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을 못해. 그렇죠? 멍청하게 파블로 박사를 쳐다보면서 왜 종을 치세요? 유전자는 반응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을 땡 치면서 맛있는 거 주고 또 한 번 땡 치고 또 맛있는 거 주고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종 땡 치고 맛있는 거 주고 이래서 한 대여섯 번을 반복을 하니까 개가 드디어 뭐를 알은 거예요? 뜻을 아는 거야. 종소리는 이런 뜻이구나. 맛있는 거를 나에게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 뜻이 종소리로 표현이 된 거구나. 아하, 종소리에는 이런 좋은 뜻이 있는 거구나. 뜻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 뜻을 모를 때는 유전자가 꼼짝도 안 했어요. 이제 뜻을 알고 보니까 땡 소리가 나면 뭐예요? 아직도 맛있는 거 받아 먹지도 않았는데 침이 쫙 나오고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왜 기분이 좋아져? 엔돌핀이 생산돼. 왜 엔돌핀이 생산돼요? 종소리가 딱 들어가니까 좋은 뜻이 들어와서 맛있는 거 죽겠지라고 하니까 그 뇌세포에 있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그 뜻이 좋은 뜻이 딱 들어오니까 그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켜지면서 엔돌핀이 탁 생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고 꼬랑지가 흔들리고 예. 네. 네. 그러면 엔돌핀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졌다는 것은 면역 세포 T 세포 안에 있는 암 세포를 죽이는 꺼졌던 유전자도 함께 켜진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유전자는 좋은 뜻에는 좋은 반응을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이 좋은 뜻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 전에 낳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한테 항상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예? 네?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꿍 그래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 웃어. 그럼 아기 엔돌핀 유전자 켜졌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뜻은 유전자의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안 배워도 알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뉴 스타트를 하고부터는, 이 봄이 너무너무 좋아요, 봄. 봄이 왔어. 예. 네. 아, 그러면 봄이 오면 어떻게 해? 예? 매화. 제일 먼저 피는 꽃이요, 봄이 와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제가 보니까, 뭐, 매화, 뭐,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고, 생강꽃이 피더라고. 예. 생강꽃이, 매, 예, 생강. 예. 그래서, 이 설악산 생강나무가 많아요. 예, 그래서 노란 꽃이 피는데, 향기가 굉장히 강력해요. 생강향기가 나요. 예. 근데, 이제 겨울이 거의 지나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등산을 하면, 아, 노란 꽃이 착착 펴있어. 이제 그걸 보면, 아, 이렇게 돼. 아, 생강꽃 폈다. 아셨죠? 그러면서 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상구 유전자 켜주려고 뭐 하는 것 같아? 깍꿍 하는 것 같아. 상구야, 깍꿍. 아. 이렇게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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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다음 봄부터는 여러분이 좀, 이 깍꿍을 보시기 바라요. 아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유전자들을 켜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네. 긴 추운 겨울이 지나서는 그런 깍꿍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꽃이 꽃 피고, 다음 꽃 피고, 다음 꽃 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참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막 일에 바빠서 쪼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게 다 깍꿍이 지나가버려요. 그리고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계속 유전자는 점점 더 뭐예요?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자연에는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넘치게 하는 그런 창조주의 방법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자, 근데 이제, 자, 이틀째 와서 또 종 쳤다. 이제는 한 3일째 되면 이제는 종소리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벌써 조건 반사가 일어나? 종만 어떻게 해요? 딱 들었다 하면 칠 필요도 없어. 뭐. 박사님 뜻을 잘 압니다. 맛있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치고 그러고 맛있는 거 줄 건데 뭐 생략하시고 그냥 주시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야 안 해요. 네, 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뜻입니다. 네. 종소리는 이제 필요 없어. 네. 뜻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침도 나오고 위장에서는 소화액도 나오고 모든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예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고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고 조건 반사죠. 내가
유전자를 켜려고 했어. 의도적으로 켜려고 해서 켜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조건 반사적. 그것은 그 뜻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생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유전자를 켜는 말씀입니다. 내 병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크, 놀랍잖아요. 자. 자, 이제 걔는 이제 완전히 뜻을 알았다. 이제는 뭐 종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파블로 박사가 실험실로 오고 있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뭐요? 자, 오늘 우리 두 분. 이제 어떻게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도 유전자 켜졌다. 이제 여기 딱 오면 여기 벌써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해도 유전자 켜져. 그래서 이제 탁 이제 얼굴을 봐도 유전자 켜.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전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제 박사님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도 박사님이 헤이야 해서 유전자 켜줘라 그래서 켜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예요? 좋은 뜻이 연상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병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은 그 좋은 뜻 속에서 사는 거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그래서 이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계속 이런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짜증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채워가면서 산다는 거 빨리 늙습니다. 네, 늙어요. 정말 노화가 빨리 오는 거야. 그 이거를 철저히 여러분 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한 3, 4일째 가니까 이제는 파블로 박사 얼굴만 봐도 뭐예요? 일단 종도 필요 없고 얼굴만 봐도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확실해진 거예요. 한 3, 4일 지나니까 믿음. 파블로 박사님은 오기만 오면 뭐요? 틀림없이 맛있는 거를 준다. 파블로 박사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확신. 그 확실한 믿음. 아, 이것이 유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답니다. 나의 확신, 믿음. 아시겠죠? 자, 이제 파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믿음이 작동해서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데 어느 날 파블로 박사가 탁 왔어요. 오니까 걔는 지금 막 그 믿음이 발동해가지고 다 생략하시고 빨리빨리 마시는 거 주세요. 그런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그 절차를 다 밟아. 종을 들고 땡 치고
그 다음에 종을 놓고 맛있는 거를 줄 차례가 됐는데 바블로 박사가 딱 돌아서더니 어떻게? 나가버려. 이 순간을 뭐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억장이. 와. 여러분, 이 순간이 유전자가 팍 꺼지는 순간. 억장이. 여러분 다 억장 좀 무너져 봤죠? 그렇죠? 예, 네, 세상에. 어떤 경우는 억장이 너무 많이 무너지면 기가 너무 많이 막혀. 기가 너무 많이 막히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해도 돼요? 기절합니다, 기절. 예. 네, 쓰러져요. 의식이 없어지고. 몸에 기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서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쓰러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기절. 기절이 뭐예요? 생기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완전히 단절됐다 이 말입니다. 생기와 단절이 됐다. 생기가 끊겼다. 예, 그만큼 이 생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 뭐가 무너지니까 기절을 해요? 믿음입니다. 신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배신당하고 나면 뭐예요? 증오심이 예, 불타게 되고 분노가 불타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죽이는 거기서부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그 상황을 박차고 그 상황부터 사기로부터 빨리 해방이 돼야 돼.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내 암 생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또 미워하고 수술 받으면서 분노하고, 예. 네. 이래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그렇죠.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예. 네. 걔가,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예. 네. 시야가 잘하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주 이쁜 딸이 있는데, 예, 예. 제가 뭘 잡는다. 뭐야, 뭐야, 박사님. 박사님, 뭐야, 뭐야. 예. 자, 그 다음날 바블로 박사가 왔어. 이 개가 가진 뭐가 지금 확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신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확실히 날 수 있구나. 뉴스타트로. 이런 신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에 미치는 힘, 그 생체 전자파의 에너지의 그 강도가 뭐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걔는 조건반사적으로 바블로 박사를 보니까 꼬랑지가 어떻게 흔들리려고 그래. 그런데 걔는 또 한편으로 뭐냐? 뭐예요? 뭐야, 뭐야. 어저께처럼 하면. 그러니까 꼬랑지를 어떻게 흔들 수도 없고 안 흔들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상태예요? 반신
많이. 예. 네. 그래도 오늘은 줄지도 몰라. 아, 어제처럼 안 주고 갈 수도 있어. 반신반의. 그러면 엔돌핀도 나올동 말동.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뭐예요? 켜질동 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뜻에 반응. 근데 파블로바서 땡 쳤어. 또 뭐예요? 땅 놓고 또 나가버렸어. 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전망이야. 그 다음에 파블로 박사 왔습니다. 걔가 꼬랑지 흔들게 안 흔들게. 아, 흔들게. 그런데 파블로 박사가 쓸데없이, 쓸데없는 짓을 해. 어? 종을 들고 또 칠라 그러고. 어? 그러니까 걔가 뭐 받아요? 열 받아. 걔가 종 칠려고 할 때 자기를 뭐 하는 거요? 농단하는 거야. 이건 국정농단이야. 농락하고 있는 거야. 그럼 농락당하는 걔 입장에서 그럼 밥을 먹어서 땡 하고 쳐서 걔가 어떻게 할게? 뜻이 바뀌었어. 종소리의 뜻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종소리의 뜻은 사랑이었어. 지금은 뭐요? 사랑은 없어졌고 농락이야. 뜻이 바뀌면 그 종소리는 같은 소리이지만 바뀐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그 하나님 하자만 나오던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그러나 그 하자의 뜻이 좋은 뜻으로 어떻게 바뀌면 그 하자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있다. 네. 바로 이 뜻이 중요한 거다. 어. 자,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확실하죠, 그렇죠? 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그렇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좋은 뜻만 여기다가 어떻게 쌓아야 담아가지고 쌓아가지고 정말 이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라는 좋은 파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병 나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어, 그 알파파가, 그렇죠?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나는 모르는데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회복시켜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병 나는 것도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몰랐고,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자꾸 나쁜 뜻을, 뭐요? 사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전자는 조금 반사적으로 나쁘게 변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어이쿠 병이 나요. 이렇게 된 거다. 그러므로 그것과 병 걸린 과정과 꼭 같이 그 뜻만 바꿔주면 그 병 걸린 과정은 다시 반대편으로 거꾸로 뭐예요? 이동하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속 시원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시겠죠? 뜻에 반응. 여기, 여러분. 두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한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거울 속에 자기 모습.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환자입니다. 병명이 바로 옆에 나와 있어요. 빨간 글자로 아노렉시아. 아노렉시아. 그 다음에 하얀 글자는 너보자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 거식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즉 음식 먹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병이에요. 왜 이런 병에 걸렸냐? 음식을 안 먹어요. 배가 고파도 안 먹고 또 배조차 고프지도 않고. 예. 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여자는, 예, 네. 36kg 밖에 안 나가.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근데 이 여자가 왜 안 먹느냐? 안 먹는 이유가 여기 사진에 나타나 있잖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빼빼 마른 여자의 마음 속에는 잘못된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이요? 나는 뚱뚱하다야. 자, 여러분. 아니,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보다는 이 영적 에너지가 더 확실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뚱뚱 안 해. 그런데 이 여자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뚱뚱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뜻이야.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니야. 거짓의 뜻이야.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자, 거울 보면 자기가 저렇게 뚱뚱하게 보일까요? 아, 또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뜻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속의 뜻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진, 여기에 진이 있습니다. 진. 그렇죠? 진. 선미. 이 생기는 진실. 지금 이 여자가 보는 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이쪽은 나를 죽이는 쪽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왜 이렇게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됐을까? 항상 꾸준히 거짓의 영을 어떻게 선택해 왔기 때문이야. 뭐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이 선진국일수록 젊은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다. 네.
나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의 가치가 있는 거요? 내가 외모가 좋고 얼굴이 이쁘고 내 몸매가 애쓸라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내 내면의 세계보다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내가 살이 쪘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날씬해야만 나는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특히 서울 분위기는 다 뭐예요? 이런 분위기가 꽉 잡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뭐를 좀 맛있게 많이 먹고 나면 이 거짓의 영적 에너지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살쪄. 응, 살쪄. 살쪄. 살찐다고. 그럼 이 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 토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먹은 거 손가락 넣어서 또 토. 응. 토가 나면 또 배가 고파. 또 허겁지겁 먹어. 그럼 또 뭐요? 먹고 나면 또 뭐요? 영적 에너지가 뭐라 그래요? 살찐다고! 이래서, 여기는 뭔데? 여기는 사랑이야. 여기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지적하고. 너 잘못하고 있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또 왜 이런 걸 먹어? 어? 이게 너무 설탕 많은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죄라 그래. 또 잘못하고 있어. 여기에 눌려서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무슨 기요? 사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러고 이게 안 먹는 거요. 이래서 입원해서 혈관으로 영양제를 주고 이래도 이게 심각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체중계를 가져와서, 근데 이제 거울에 나타난 대로 86kg야. 근데 이제 체중계, 너 체중 달아봐. 달아보니까 몇 kg가 나와? 36kg 나오죠?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럴게? 체중계 고장 났다 그럽니다. 못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못 말리는 그 분야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 못 말릴 때는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합니까? 씻었어. 씻었으니까 못 말리지. 무엇에 씻은 거요? 거짓의 영적 에너지에 씻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지배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결국 유전자의 변질이 온대요. 그러므로 그 영적 에너지로부터 뭐예요? 해방하는 길이 진정 치유의 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해도 안 돼요. 못 말해요. 여기에 우리 뉴스타트에 세상에 여러분 11살 먹은 여자애를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이 병원에 11살 때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세상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다들 뭐예요? 이게 병이니까 병원에 가라 이게. 병원에서 무슨 영적 에너지를 다루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같이 시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예요? 넘어가면 또 살쪄 이러한 영적 에너지의 존재에 대하여 그래서 이쪽 영을 사랑의 영을 성경에서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영을 영적 에너지를 악령. 그래서 악령과 성령이 존재한다. 그것이 너의 뜻을 결정해 주고 그 뜻에 따라서 뇌파가 바뀌잖아.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바뀐단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 얘가 똑똑해요.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외모지상주의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가지고 지금 살찔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을 네 마음속에 넣어주는 영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다. 사랑의 영이 아니다. 사랑은 절대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사랑하는 영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돼. 요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박사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사랑. 사랑이라면 안 할 것을 그랬어. 눈물밖에 안 나와. 괴롭기만 해. 그런 사랑은 아니야. 그런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길래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가 날 내 마음대로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도 너를 좋아할 거고 안 해주면 뭐요? 국물 없어.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 진짜 사랑은 네가 내 말 안 들어줘도 뭐예요?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다운 사랑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게 진짜 사랑.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 사랑이 진선미고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진선미가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뇌파는 알파파로 바뀔 수밖에 없고 생체 전자파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요 싹 다 놔버렸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집에 가더니 감, 응? 감.
밤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엄마가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건 이렇게 싹 얄팍한 꽃감이죠.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거식증이 걸릴 뻔했어요. 뭐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낳고 나니까 먹고 싶을 때 먹게 되고 그렇죠. 또 충분히 적당히 먹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먹고 싶고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 그것을 자유라고 그래. 그러나 이 잘못된 거짓의 영적 에너지에 사로잡히면 그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초조,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예,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자꾸 잡념이 나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거를 막는 방법을 모르고 또 이 그것들이 그런 잡념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또 받아들여요 또. 응.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이제 차차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확실히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내가 생명의 뜻을, 진선미의 뜻을, 사랑의 뜻을 품자. 그러면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의 이 사기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자꾸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나는 너를 선택 안 해 라는 이제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너를 거부해.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래도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차차로 여러분이 배우시겠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은 뜻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이 나쁜 이 사기와 악령과 싸워서 승리해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